네, 요거 중요한 팁. 힘이 들어 죽겠어. 우울해. 근데 그럴 때 근데 이 생활은 유지가 돼야 되겠다. 그럴 땐 공무상 병가가 딱입니다. 그 여기 공무상 병가를 준비하는 요령. 여기 예, 공무상 이저 교사는 세 명의 주치의가 있어야 돼요. 세 명의 주치의. 첫 번째, 내과 의사. 소화 안 되거든. 선생 모시기는 개도 안 먹는다는 이유가 내과 의사. 그다음에 한의원. 왜냐하면 이 진단서가 양방에서는 그렇게 길게 잘안 나와요. 암도 두 달밖에 안 나와, 심지어는. 근데 한의원은 좀 넉넉하게 이렇게 주시니까 단골 한의원이 있어야 돼요. 네. 두 번째, 세 번째 신경정신과. 제일 진단서가 잘 나오고, 아니, 진단서는 잘안 나와요. 그러나, 연금공단에서 가장 비중 있게 받아주는 거는, 비중 있게 이 신경정신과 전문의 우울증 이걸 받아줍니다. 그러니까, 선생님이 힘드시면, 근데 갑자기 가서 공무상 병가 진단서 안 떠져요. 적어도 두달 이상 제가 다 해봤거든. 그두달 이상, 진단을, 치료를 받아야, 진단서를 떼주니까, 선생님이 지금 힘들어서, 다음 학기 내가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. 이러면 신경정신과 빨리 가서 진료 받으세요. 그래서 두달 이상 확보해 놓으셔야 됩니다.